안녕하세요, 피에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여기 충남 청양에 있는 마치리 마을회관에요. 진입로가 확장해갖고 개통식 할 겸 동네 뭐 어르신들 잔치도 할 겸해서 지금 여기 청양에 이제 막 도착했고요. 잠깐 진입로가 저희 처음 와보는 데라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이쪽에 아마 길이 없었나 본데요. 그래서 주위에 뭐 배나무밭, 뭐 복숭아밭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길이 이쁘게 나 있어서 뭐 오늘 뭐 군수님도 오신다네요. 저희 여기서 여기 이벤트 행사 노영이 품바님, 팔고 품바님, 앵두 품바님, 그 날라리 품바님, 릴리리 품바님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서 오늘 여기 공연하러 오셨고요. 한적하게 길이 참 이쁘게 나 있어요. 그런데 다세개가 없겠죠? 여기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아마 산책로인 것 같아요. 산책로가 이쁘게 나 있고요. 잠깐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러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저 분수. 우리가 이거 아마 진입로 개통식이라 이제 축하 공연 하시는 것 같아요. 역적으로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마을 같아요. 되게 한적한 마을인데요. 오늘 축하 공연한다고 아마 일부러 저 분수도 일부러 만드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예쁘죠? 저쪽 진입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이쪽 도로도 아마 크게 확장 공사한 것 같고요. 저희는 좀 전에 여기 도착해서요. 이제 지금 잠시 이제 세팅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잠깐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영상 찍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날씨는요, 아까 제가 출발해서 올 때는 날이 흐리고 좀 약간 서늘한 것 같았거든요. 혹시나 비가 올라나 했었는데 다행히 비는 안 오고요. 아마 좀 더울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갑자기 해가 팍 떠서 지금 해가 쨍쨍 쪘는데 공연하시는 품바님들 많이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치리 마을회관 입구에 저희가 잠깐만요 비춰드릴게요. 잠깐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출장 뷔페에서 아마 뷔페를 찾으신 것 같네요. 오! 물방울이 여기까지 튀어요. 애 찍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가 무슨 마치리 아마 이제 어르신들 회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햇빛 가리는 건 차광막 이제 현장에서 설치하고 계시고요.
이건 이제 품바 릴리님, 날라리님 두 분이 부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뵀거든요. 막 도착하셨고요. 지금 이제 양쪽에서는 지금 오늘 무슨 경품 추첨도 있나 봐요. 저희도 뭐 하나 탔으면 좋겠네요. 탈 수 있으면. 오! 물방울이. 저 분수대. 분수대 물방울이. 네, 이게 저희 차고요. 여기 어르신들이 산책하시면서 마을에 관해서 점심 식사도 드시고 고수도 치시고. 오! 분수가 일로 막 물방울이 튀어요. 아무튼 여기 청양이에요. 여기 마칠이 정확히는 마치일이네요. 진입로 확장 때문에 개통하면서 아마 축하 기념으로 해서 저희 품바님들 초청하신 것 같아요. 아 뭐 군수님도 좀 이따 아마 여기 행사 때 오실 것 같아요. 노랭이 품바님도 오시고요. 여기 김동곤 군수님 아마 이따 방문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금 팔굽품바님, 앵두품바님, 노랭이품바님이 지금 세팅하는데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잠깐 영상으로 인사드릴 겸 잠시 영상 찍었어요. 여기는 충남 청양에 위치한 마치리. 마치리. 무사히 마치리. 마치리 동네에요. 개통식. 진입로를 확장해가지고요. 이쁘게도 주위를 이쁘게 꾸며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를 초청해갖고, 저희는 오늘 잠시 후에 세팅이 완료되면, 이제 간단하게 식사들 하고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따가 상황 봐서 실방을 할 수 있으면 실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상 찍어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팬분들, 저희 조팔구 품바님 팬분들, 노랭이 품바님 팬분들, 그리고 앵두 품바님, 릴리리 품바님, 날라리 품바님 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치리 주민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 잠깐만 찍어서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품바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니까요. 힘내시라고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충남 청양에 위치한 마치일이 마을회관 진입로 확장 현장이고요. 지금 잠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 세팅하는 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개통식 한다고 조그만 동네지만요. 길을 이쁘게 이제 확장한 것 같아요. 네, 축하한다고 아마 분수도 일부러 만드신 것 같고요. 저는 잠깐 이제 세팅하는 거 도와드려야 되니까요. 또 잠깐만 찍고 끝낼게요. 유튜브 팬분들 그리고 저희 품바님들 사랑하시는 모든 팬분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